통신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수정 발진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 세상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 발표한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182군데의 비밀 사무소가 있다는 것도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상에 이제 알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이 전자개표기를 유지 보수하는 용역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증언이 있어요. 어떤 증언이냐? 핸드폰으로 그 개표장에 가서 핸드폰으로 와이파이를 찾았더니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그 노트북으로 쳐봤더니 이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주소가 발견됐다. 이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에 대해서 이 중앙선거위원회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중앙선거위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노트북에는 무선 랜 카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무선 랜 카드가 거기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떼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 결론적으로 무선 랜 카드가 없으니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등에 접속할 수가 없어서 인터넷을 통한 숫자 조작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들으면 넘어갈 만한 얘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이것이 거짓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얘기한 무선 랜카드라는 게 있어요. 무선 랜카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랜카드라고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게 꽂는 겁니다. 꽂는 건데 그 역할은 컴퓨터에서 네트워크 연결과 전송을 담당하는 장치입니다. 이 전체에 파랗게 생긴 저게 바로 무선 랜카드인데요. 무선 랜카드 좀 키워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선 랜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초록색 중에 저 가운데 위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노랗게 생긴 타원형으로 생긴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보면 무선 랜카드의 중심 부품은 가장 중요한 부품은 바로 이 수정 발진기, 아까 얘기했던 크리스탈 쿼르츠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크리스탈 수정 발진기를 키워놓은 겁니다. 이런 게 꽂혀져 있으면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수정 발진기라는 건데 수정의 기계적인 공진에 의해서 주파수가 결정되는 발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하나에 뭐 145밖에 하지 않는 건데 그 안에 수정이 들어있어서 요게 뭐에 쓰이느냐 하면은 무선 송신기의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다시 한번, 무선 송신기의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바로 요 수정 발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수정 발진기를 쓰느냐? 수정 발진기의 주파수 안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전파의 주파수는 다른 방송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특정 안정도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송신기의 중심 주파수를 결정하는 주 발진기는 대부분 이 수정 발진기가 사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는 관나 LTE라고 이 LTE 여기에도 다 꽂혀 있습니다. 저 위에 보세요. 저 위에 보면 이 무선 통신을 위한 수신기들이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되어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랜카드는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인데 지금 아까 있는 이 수정 쿼르츠, 크리스탈 쿼르츠는 뭐를 위한 것이냐? 바로 저런 것에 무선 통신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하나에 20km까지 갈 수 있어요. 20km까지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쏴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크리스탈 수정 발진기가 무선 통신에
부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램.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여기 보면 가운데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침대에 네. 요 아래에 무선 모뎀 컨버터 수정 발진기 바로 이게 뭐냐 하면은 무선 우리 전자 개표기의 내부 회로입니다. 이 회로 안에 크리스탈 퍼르츠 수정 발진기가 들어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이 자체로 이런 중계기를 통해서 무선 발신, 무선 통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요 아래 중간에 아랫부분에 있는 게 지금 보이진 않지만 12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수정 발진기입니다. 자, 선관위가 한 이야기 중에 거짓말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뭐냐? 무선 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았다. 아까 아시겠지만 그 무선 카드는 없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무선 랜카드는 자기네들이 떼내지도 않았다. 이것도 참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었으니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통해 접속할 수가 없었다. 와이파이는 실내에 있는 겁니다. 이 방에 와이파이가 있으면 다른 방으로 가면 연결이 안 되는 게 와이파이예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 크리스탈 코르츠는 뭐냐? 바로 저런 걸 통해서 20km 바깥에 있는 것과도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장치의 중심 부품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크리스탈 코르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무선 통신이 어디에 있었느냐? 전자 개표기 아래 하나하나씩 이 무선 통신이 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싫었겠지만 다음에 있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뭐냐? 외부 통신망과 단절됐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와이파이가 안 됐지만 아까 크리스탈 코르츠로 저런 중계기를 통해서 무선 통신을 했다는 증거가 있고요. 인터넷을 통한 숫자 조작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투표지 분류기 관련 각종 의혹 사실 무근으로 밝혀져 라는 이 서류가 지금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 가면 제일 가운데 떡하니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벌써 2년도 넘었을 때, 2년 가까이 전에 제가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얘네들은 이거를 이번에 사용해야 되거든. 근데 사용하는데 누가 자꾸 이거 들여다볼까봐 미리 선수를 치는 거예요. 민경욱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무선 랜카드가 꽂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선 통신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건 거짓말이라는 말씀. 선관위는 이제 답해야 합니다. 전자개표기의 수정 발진기 크리스탈 코르츠는 왜 달려 있습니까? 다음에 왜 전자개표기가 무선 통신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사실이기에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다음에 이번 대선 때 그게 만약에 필요가 없는 거라면 이런 중계기를 통해서 무선 통신을 하지 않는 거라면 이번에 떼세요. 필요 없는 걸 왜 달고 있습니까? 예? 떼야 됩니다. 떼서 그 투표기 하나하나가 중앙선관위와 무선 통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연결과 연동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 여기 네이버에 따르면 연결은 사물과 사물을 서로 이끄나 현상과 현상이 관계를 맺게 함. 그러니까 서로를 잇는다는 겁니다. 연동은 연결된 게 함께 움직임, 기계나 장치 따위에서 한 부분을 움직이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분도 잇따라 함께 움직이는 것을 연동이라고 합니다. 이 연동은 언제 필요하냐? 제가 컴퓨터를 하는데 실력이 좀 모자라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한테 뭐라 해요? 원격 제어를 해달라 라고 하면 내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커서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가 막 바뀌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연결입니까? 연동입니까? 연동.
연동이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선관위의 쓰레기통에서 얻은 이 공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이 비밀투표소, 비밀사무소에 있는 컴퓨터 선을 연결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연결해달라고 계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이 밑에 장비를 연동할 때 통신망이 제대로 되는지 유지보수를 해달라는 여기 이 중요한 자국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연결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를 연동하라는 겁니까? 아니 인터넷 선을 통해서 뭐를 함께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봤더니 선관위는 임시사무소에서 뭘 연동시키려 하는가 하고 봤더니 세 개를 연동하려고 합니다. 하나를 움직이면 나머지가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연동이에요. 첫 번째는 LCD 스위치를 통해서 전자개표기, 개표소에 있는 전자개표기를 중앙서버, 과천, 관악 여기에 있는 중앙서버와 연결을 시켜서 함께 움직이도록 연동시키고, 또 하나는 비밀사무소에 컴퓨터를 연결시켜서 제3의 장소에 있는 해킹 세력의 컴퓨터를 함께 움직이려고 한다는 증거가 바로 이들이 만든 이 공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 소름 끼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182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비밀 사무소를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36개 인터넷 선이 들어간 중요 장소에 대해서는 여기 뒤에 계시는, 이쪽에 계시는 우리 그 고교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책위원회의 그 잡부팀과 여기 계시는 조양건 본부장님께서 36군데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한테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신고가 됐다는 것은 신고가 된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껏 가서 소리 지르고, 와, 마음껏 모여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함께 나가 있는 경찰 여러분들한테 신고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182개, 좁게는 36개의 비밀사무소를 무력화시킨다면 이번에 우리가 투표로 해서 이기는 이 선거를, 투표를 빼앗겨서 지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 선이 들어간 전국 36개 비밀사무소 앞에 집회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경찰이 배치돼서 수상한 일이 발생하면 즉각 언론에 제보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182개 비밀사무소를 우리 함께 철통같이 지킵시다. 네. 조양건 본부장, 또 고교연합 잡포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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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당일 투표를 독려해서 사전 투표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를 마음껏 조작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우리가 견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선관위 비밀사무소를 무력화시키고 코로나를 이용한 투표 방해 책동을 저지하고 해외 우편 투표 동향을 주시하고 외국인들, 이 중국 사람들이나 조선족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다면서 하는 수상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감시해야 합니다. 다음에 현행법에 나와 있는 대로 사전 투표지는 우선 개표하고 QR코드를 쓰지 않고 대신 바코드를 쓰게 하며 투표관리관의 도장은 관인이 아닌 사람의 이름이 있는 사인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또 그 사인을 인쇄하지 않고 직접 내가 보는 앞에서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음, 전자개표기의 무선 통신을 아까 같은 크리스탈 콘치를 떼라 해서 기술적으로 막고 투표용지를 아까 우리 접었듯이 꼭꼭 접어서 수개표를 유도해야 합니다. 다음, 무엇보다도 투표 당일 방송국의 황당한 출구조사가 또다시 나온다면 큰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관련자들 모두
사형에 처하겠다는 자세로 덤벼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광범위한 자각과 대각성 위에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자각과 대각성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이루려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후보는 공명선거 의지를 다른 후보보다 먼저 밝히기 바랍니다. 다음 단일화! 안철수 후보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합니다. 지금 국민 투표를 통해서 단일화 후보를 정하자고 하는데 지금까지 수백 번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국민 투표로 하지 않느냐? 국민 투표로 하면 더 쉬운 상대를 찾기 위한 역선택의 역선택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통큰 후 저 결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이 돼서 더 큰 정치적 자산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걸 실행한 뒤에 비로소 하늘이 감동해야지 부정선거를 이길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그 음모를 분쇄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조차는 없습니다. 피를 흘리고 난리를 쳐도 그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정선거는 우리 인류가 마주해야 하는 강력한 만만하지 않은 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가 실천을 한다면 하늘이 감동해서 도저히 싸워서 이기기 힘든 그 부정선거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하고 힘든 얘기만 하고 이길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느냐? 희망이 없느냐?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희망이 있느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 순간 싸워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눈이 오는 가운데 끝까지 잘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이제 행진 될 때까지 배우 갖추고 끝까지